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기 좋은 날, 영어 공부하기 좋은 날이에요. 오늘 접속사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는 기초적인 것들 배웠고, 지금은 좀더 깊은 것들을 배워볼 건데, 아주 조금만 더 심화된 거 배워볼게요. 처음에 배워볼 건 that이랑 what이에요. That what? 자, that이랑 what도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접속사로 that이랑 what이 쓰일 때는 뭐라고 해석되냐? 뭐뭐? 하는 컵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한번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사실 that이랑 what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that이 쓰이고 언제 what이 쓰이냐 이런 문제가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일단은 that의 예문을 한번 봅시다. I know that English is so fun.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나는 안다. 나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가 재밌다는 거야. 라고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that은,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워요. 그게 뭐냐면, 알겠죠? I know that. 그게 뭐냐면, 나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는 재밌다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되고, That은 어렵지 않아. 그러면 what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You know what I'm saying. 을 줄여서 you know I'm saying?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아니. 아는데 뭘 아니? What? You know what? 너 알아? 평소에 you know what? 이라는 말도 진짜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여기서는 what이 어떻게 해석될까? 여기서는 무엇? 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것과 무엇이 둘다 포함이 되는데요. 너 그것 아니?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한 거.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유남생? 내가 말하는 거 이해돼? 이런 말 되게 자주 쓰이죠. 유남생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유남생에서 이 what은 이 위에 that이랑 뭐가 다를까? 뒤에 문장을 보면 되는데요. 이 that 접속사 that 뒤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까지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English is so fun. 이 문장 자체만 써도 완전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I know that. 나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English is so fun.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해석하면 딱 되고 이거는 겉. 너 이거 아니?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겉과 무엇이. 그러면 이 what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 보니까 주어랑 동사만 왔어. I'm saying 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뭘 말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문장이 아닌 거예요. w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What? You know what? I'm saying. I'm saying what? 사실 what 여기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니? 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합쳐진 거야. You know what이랑 I'm saying what에 what이 하나로 합쳐져서 얘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what을 쓸수 있어요. what 대신 that을 쓰면 no, no. 자, 그러면 what 문장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What you need is love. 오, 너무 좋은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you need. 너가 필요한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필요한 것. 먼저 것이라는 게 해석이 되지. 그치? 너가 필요한 것. 너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야. 그치? 그러면 것과 무엇이 같이 해석되잖아. 이 what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너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건 사랑이야 라는 두 가지 문장을 엮어주는 what이기 때문에 that이 아닌 what이 쓰여야 되는 거. That you need is love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You need what. 사실은 you need what.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목적어가 와줘야 돼. 여기서는 얘가 여기에서 쓰이지 않고 앞으로 남았고, is love. 너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라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줍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what 말고 또쓸수 있는 접속사가 뭐냐면, all이다. all. 이라는 접속사도 쓸수 있어.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 알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All you need is love에 all도 가능해요. 왜냐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치? 너가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접속사는 whether if예요. whether if는 무슨 뜻으로 문장에서 쓰이냐? 접속사일 때는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랑 if가 많이 쓰이는 문장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don't know. 모르겠어. 나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 많이 쓸수 있잖아. 그치?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것처럼. 그리고 doubt. 의심되는 거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돼. 라고 할 때에 doubt로 쓸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be not sure도 되겠지. 비슷한 의미에서.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 그치? I'm not sure처럼 확실하지 않아. 뭐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할때쓸수 있고. 또, question. 이거 Q예요. question. question이라고 하면은, 뭐뭐, 그러니까 내 질문은 이거인지 아닌지야.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인지 아닌지야. question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sk도 쓸수 있어. 이거 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청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wonder. 이거인지 아닌지 궁금해. wonder. 그치? 응? 궁금해 할때 wonder를 쓰잖아요. question as wonder도 쓰이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I don't 맨 처음에 know whether 이 weather 있잖아. 날씨 할때그 weather 아니야. 헷갈리지 마세요. 그 weather는 아닙니다. 날씨 아니에요. 자, I don't know. 스펠링 자체가 다르잖아. 그치? I don't know whether he loves me.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whether. if를 써도 되나요, 선생님? 됩니다. if도 써도 돼요. 근데 if를 쓰면 안될 때도 있어요. whether만 될 때도 있어. 문장 예를 들어줄게. The question is whether He loves me. 라고 해보자. 자, 질문. 그러니까 the question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궁금한 거는 이런 느낌이야. The question is 내가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뭐냐면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야. 그가 사랑하는지 나를 이거인지 아닌지가 내 질문이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whether는 if가 쓰일 수 없어요. 대신해서 쓸수 없어. 왜냐면 여기서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무엇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죠, 여기는.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다. 아니면 if가 목적어로 쓰여졌어요. 여기선 어때요? 내 질문은 이거야. 비동사 뒤에 나오는 애는 보어잖아요. 그쵸? 내 질문은 나는 모르는데, 그게 이거고, 나는 내 질문은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인데요. 여기서도 whether는 쓰일 수 있어요. 근데 if는 안 돼요. 왜냐면 if는 목적어일 때만 쓸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만 if를 쓸수 있어. 이유는 사실 if는 접속사로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가정법에서도 쓰이잖아. 뭐뭐라면, 만약 이런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if가 나오면 헷갈려. 그치? 그래서 목적어 에만 쓰자라고 한 거야. 보어에도 쓰지 말자.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에 왔을 때 한번 보자. loves me is not certain이라고 해보자. 이양. 자, 보여요?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Whether, 여기서 whether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인 거야. 그치? 왜냐면 여기 is가 동사로 와준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보어로 not certain이라는 형용사가 와졌네요.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만 올수 있고요. 주어에는 명사만 올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whether 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어로 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보면 whether, if 다 주어, 보어, 목적어에 왔잖아. 주어, 보어, 목적어에 올수 있는 건 명사, 그치? 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에 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명사로 쓰여진 거야. 그치? 명사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절을 얘네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으로 되고, 이전에 배웠던 that이랑 what도 마찬가지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주어 역할을 할수 있고, 문장의 성분 중에서는 바로 목적어랑 주어랑 보어에 올수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whether, if, 그다음에 that, what,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if는 목적어에만 쓰입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나요. 안녕!